회장은 내게 맡겨라. 영양 가득 황태로 속은 달래주고 입맛은 살려주는 이곳 회장하러 왔습니다. 아, 좌 선생님 어저께 또 한 잔 떡. 제주도는 해장국 천국이에요. 해장국집이 너무 많아. 해장계 스테디셀러 황태. 에피타이저 황태구이부터 컴온.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이거에다가 이거 밥도 독특해. 전날 혹시 술을 드셨나 모르겠네. 소스를 이용한 밥을 올려서. 야, 이거. 자, 여러분, 오늘 해장편 끝났습니다. 해장은 밥이죠. 난 밥 먹어야 해장이 되더라. 이거 딱 여기 씹히는 질감이 너무 좋아요. 와. 이렇게 계란 후라이 이렇게. 드디어 주인공 황태 해장국이 등장했습니다. 어, 뭐? 아, 이거 보세요. 이 국물 그냥 이게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몰라서 얼본 국물 얼큰한 짬뽕 얼큰한 이런 걸로 해장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. 이런 맑은 탕 이런 구수한 순한 이런 걸로 해장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아, 아 이거 들깨 들깨 좋은데? 황태 국물 아 시원하죠. 아 여러분 이 뜨끈한 이 황태 해장국을 먹으니까 이 마음이 와,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네요. 정말 이 해장이 된다는 그런 게 마음이 놓인다. 뭔가 정말 해탈한 듯한 그런 느낌. 와, 정말 지금 딱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. 반쯤 먹었을 때 청양고추를 좀 약간 좀 섞어주고 새우젓 감칠맛이 또 올라오고 한참 먹다 갑자기 아, 이러면 또 맛이 두 번째 맛을 또 만들어 먹는 거 처음에 좀 담백하게 먹고 그렇죠 네. 이렇게 해서 남은 밥을 또 남긴 이유가 있지 또. 자, 이거 뭐가 싸우 나온 것 같네. 아이고 좋다. 이제 좀 냉탕 좀 들어가 볼까. 온탕을 거쳤으니 이번엔 냉탕으로 고고. 오징어 냉국으로.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? 무르하고 또 다른 느낌. 오징어 냉국. 오징어 냉국입니다 이거. 아, 이거 좀 시원하게 그렇죠. 막힌 데를 쫙 뚫어주는 느낌 날 것 같은데. 야 이거 진짜 맛있다. 제주도에서 느끼는 강원도의 힘 황태로 해장하세요.